자, 세제 개혁과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까요? 어제 우리 증시가 급락했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됐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정부가 세제 개혁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것, 그리고 현재 지금 초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는 것. 바로 이건데요. 이것이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뭐 물론 이제 어제 어느 정도 선 반영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판도와 더불어서 같이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제 개혁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법인세율 최고 구간을 사실상 신설한 거죠. 22%에서 25%로 말이죠. 그리고 대주주 범위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양도세, 주식을 매도했을 때 내는 대주주의 양도세입니다. 그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2015년도에 만들어놨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이제 종료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부동산, 말 그대로 초고강도 종합대책입니다. 뭐 각종 대출, 세제, 또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또 투기지구 지정, 청약 등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하는 그것도 고강도의 정책을 내놨다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부동산 열기 또는 거품의 핵심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 및 그리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거나 또는 일부분 투기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돼 있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역시 지적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수요 억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특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과표 2천억 넘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최고 세율이 22% 25%로 한층 인상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지금 조세 초과 세수가 약 2조 6천억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 상태죠. 10대 대그룹으로 본다면 그중 약53% 비중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 국내 상장사만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 규모는 약한 140조 원 정도 됩니다. 순이익 규모로 본다면 110조, 120조 원 정도가 되죠. 해서 단순 비교를 하면 전체 110조 내지 120조 중 2조 6천억 정도 되니까 약3% 정도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건. 하지만 여기 2조 6천억에는 비상장 업체도 해당이 되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EPS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크기는 그런 정도로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정을 좀, 평균적으로 추정을 좀 해보면 대략 1.5% 내지 2.0% 정도 수준의 EPS, 주당 순이익의 훼손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부분을 어제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가 1.68% 하락하면서 어제부로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충분한 생각을 할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단기적인 악재일지언정 크게 보면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현재 세수 확대 등을 통해서 내수 진작으로 쓰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수주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변수는 대주주 요건 강화인데요. 사실 그 전부터도 단계적으로 대주주 기준이 계속 하향되어 왔었죠. 그전 100억에서 현재는 25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낮아지면서 대주주 범위가 넓혀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속도를 붙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속도도 붙이고, 또 현재 그 양도세 범위도 확대시킨다는 것은 그렇잖아도, 대주주, 특히 개인 큰 손이라고 하죠. 비교적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분 1% 넘어가는 그런 주주를 대주주라고 하는데, 그런, 현재 대,
큰손 투자자들, 대형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코스닥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 경험은 우리가 그전 2014년, 2015년에도 한번 해봤던 경험이죠. 그 당시에도 코스닥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유별나게 코스피보다도 전 세계 그 어떤 증시보다도 더 크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코스닥의 실적주라고 할 수 있는 휴젤이나 또는 현재 메디톡스 같은 승승장구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규제와 관련돼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당장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일반 서민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내수주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장 증시가 이에 따른 반응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건설주나 은행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당장 건설만 본다면 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그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현재 호황 장세를 3, 4년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 그 흐름이 이번 부동산 규제책을 통해서 끊긴 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약 최근 3, 4년, 4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 3년 정도는 됐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 분출을 했던 현재 건자재 업체, 그중 한샘이라든가 LG하우시스, 물론 2015년도 7월 달에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점 대비 현재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밸류 부담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라고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 그 쇼크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같은 건설 계통이라 하더라도 건자재보다는 건설, 특히 해외 건설 부분이 있는 쪽 그리고 가구보다는 차라리 건설 자재가 낫다. 가구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충격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해외 건설 부분, 특히 해외 부분은 수주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또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는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번 문재인 정부가 현재 의욕 넘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도시 재생 부분이죠. 이쪽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 부분은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탄탄하게 성장 가도를 걷고 있었던 전체 대출 시장의 대출 시장 증가율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현재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게 될 경우에 예대마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소 수익성이 둔화되는 정도다. 이런 정도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기업 대출 쪽으로도 전환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 쪽에서의 이번 정책에 따라 현재 만들어질 수 있는 가치 훼손의 크기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며 전체 생태계에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할 정도로 현재 은행에 대한 판단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